군산시에서 서남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고군산군도. 크고 작은 봉우리가 무리지어 있어 군산이라 이름이 붙여졌죠. 신선도 차마 지나치지 못해 논이렀다는 기암 봉우리가 철경을 이룹니다. 이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 군도. 이 수려한 자연경관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뭐 잠시 다니러 온 사람이야 바닷바람이며 또 짠내음이 신선함으로 다가오겠지만 바다에 기대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쩌면 애증의 존재일 수도 있겠죠. 네. 특히 지난 시절 이 섬마을 어머니들의 삶의 고단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상이 갑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이 이 바다에 더해져서 바다가 더욱 짜진 게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부르기만 해도 눈물 나는 그 이름 어머니. 오늘은 섬마을 어머니들이 품어온 지난한 세월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고군산 군도는 무녀도, 선유도 등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야미도는 10년 전 육지가 됐죠. 선착장을 출발한 배가 야미도 주민들을 태우고 소야미도로 향합니다. 여기 뭐 캐러 가시는데요? 조개 캐고, 조개 캐고, 세미 뜯고, 지충 뜯고, 고만 잡고. 육지가 된 야미도 사람들의 삶은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내 집 앞 바다에서 일할 수가 없게 됐죠. 여기 여기는 안마에도 이게 배 타고 댕긴 게 사람이 안 댕기지. 이제 그런 동네 같은 사람이 댕기게 다 객실사람 댕기게 이깐디. 그지만 여기는 배 타고 댕긴 데가 있기 안마도 여기만 낫지. 멋이고 있지 더 동네보다. 그래서 배고픈 시절 바다는 어머니의 보물창고였습니다. 지충이와 세미에 보리가루를 섞어 끓인 죽은 헛배를 채우는데 최고였다는군요. 이제 나이 들고 힘드신데 왜 이렇게 뜨들어 뜨들어 다니시고 그러세요 이렇게? 지금 편하게 쉬시지? 먹을란 게 그래도 먹고자 아픈 게 뜻을 알게 보내야지. 애들 보내야지 이제. 한번 힘없지 한 게 며느리들이. 보내주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잔거리를 보내주기 위해 섬마을 어머니는 오늘도 허리 펼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놈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울찌개예요, 울찌개. 까가지고 예. 김치도 지져 먹고 예. 미역국도 끓여 먹고 예. 구워도 먹고 별거 다 해 먹어요. 철마다 달라지는 먹을거리와 고개만 돌려도 보이는 잔거리에 어머니의 손은 늘 분주합니다. 오고 있답니다. 오고 있다고? 저 고시리에 향똥꾼이란 게 향똥꾼은. 이게 맞아요. 빨미자리에 빨미자리. 똥꾼은 향탕으로 하면은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도인들은 다 잘 잡죠. 야미도에서 나고 자란 섬마을 처녀들이 80회 꼬부랑 할머니가 되기까지 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옛날에는 물이 귀했어요. 여가 물이 얼마나 귀갖고 이런 동네가 물이 없어요. 없으니 막 저 산넘으로 밤에 막 이렇게 옛날에 호롱불 갖고 물 질러가면 물이 있으면 좋은데 물 없으면 또 빈 걸로 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저짝 세미로 가니라고 막 그 산 너머를 또 가갖고 거기 가서 물이 있으면 지나갖고 없으면 또 빈 걸로 오고. 지나갖고 오다가도 연년 동호할 거든 탈팍 엎어먹으면 아이고 자 저는 거 내지 뭘로 밥은다냐 뭘로 밥에서 애들 헷겨버린다냐 이렇게. 그런 밤이 얼마 옛날에는 자나 깨나 밥 걱정 안 지나 서나 자식 생각에 수십 년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깨끗해서. 언제 온다고 하면 아들 온다고 하면 나 못다 반찬 만들어. 이러니까 다 아이들 먹이려고. 다 파티 가서도 뭐 나물도 캐다가다 하고 저는 깨바탕 가서 이것도 해갖고 다 신우야 애들은 밥을 주면 잘 먹은 게 그 재미로. 아 힘들잖아요. 아 신도도 새끼들 먹는 재미로. 오늘도 도시에 사는 박연자 씨의 아들이 오기로 했답니다.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장만하느라 연자 씨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짝구 말도 있고, 냉기 말, 찰싸를 먹으면 저 밑에 그 꼭지까지 쏙쏙 찰 빠져. 그 아싸를 먹으면 이제 머리빵만 나와. 머리빵만 떨어져. 이시. 이웃 주민들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도시로 떠난 후 홀로 남은 섬마을 어머니들에게 네 자식은 곧 내 자식. 이웃자녀의 방문도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일하며 까먹는 고등 맛은 덤으로 얻은 기쁨이군요. 아이고, 이 동그리 더 맛있다. 많이 먹어, 배퍼. 연구를. 저의 방문도 기뻐해 주실까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네에 참고. 오셨어요. 저 온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뭘 맛있게 까고 계셔? 아니 맛있는 건 너무 말 고말이라고요. 고말. 글쎄 요 안 드셔. 배 타고 와서. 배 타고 와서. 예. 대답이 없으셔. 이게 현재는 이제. 육저 섬이 아니라 예. 육지가 붙어버렸어요, 예, 그죠? 예. 육지 되었어요. 육지 됐지. 예. 시방에 차가 댕긴 게. 네. 옛날에는 객설 댕긴 게로 사람이 어서 죽어 나가도 시내 병원을 못 가요. 배가 쉬어야지. 배가 안 온 게 바다에 파도가 쉰 게. 하하. 근데 시방은 파도가 쎘던 데구만요. 예, 시방은 차가 댕긴 게 그렇게 좋아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천지가 개벽한 듯한 변화라는데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 해온 식습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이름이 세미예요. 세미. 세미? 예, 세미. 저 깨바탕을 뜨는 세미. 이거는 뭐래 먹어요? 이거 저 파지락 넣고 국끼리도 맛있고요. 이게 말린 놈 이제 맛쓰고 넣고 볶으면은 도시락 반찬 참 좋아요. 도시락 반찬 넣고 이런 반찬도 좋고. 네, 이 세미도. 도시의 자녀들에게 보내주려고 말리고 있는 거라더군요. 좋지. 온다고 하면 좋지. 애들 본 게 좋지. 얼마나 크냐 그러고 오면 공부도 잘하냐 그러고 손주들 보고 그러고. 가려면 손주들 저까지 가다가 할머니 갈게요. 갈게요. 도와다 보고 또 가다 도와다 보고 그런 당에. 에이 새파리 좋다. 우리 애들 오면 잘 먹겠다. 맛있다고 새파리에서. 해조류를 좋아하는 자녀들에게 박연자 씨는 자주 지충이 무침을 해주곤 했답니다. 된장 육수에 가진 양념을 한 뒤 한 김 식힌 후 데친 지충이와 한 대 무쳐놨군요. 구수한 맛과 씹는 식감이 그만입니다. 낮이며 밤이며 바다로 밭으로 24시간이 모자랐던 섬마을 어머니들은 불을 사용하지 않는 무침류를 자주 해먹곤 했다는데요. 매콤한 고등 무침에 밥을 비벼주면 아들들은 밥 두 공기를 거뜬히 비우곤 했답니다. 야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어온 특별한 영양식이 있습니다. 해양탕이라 불리는 이 탕은 들깨가루 국물에 된장으로 간을 한 후 말미잘, 고등 등을 넣고 끓이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잘 잡수었어. 아. 이거를 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픈 게 에이. 밥을 못 잡수잖아. 집에 어머니가 해다 드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맨날 야미도 뒷문 안 가는 날이 없어. 물숨어. 가갖고 맨날 이 고말 잡고 단추 따고 해갖고 해양 돌리고. 단추 내야 맛있어? 응, 해양 돌리고 해갖고 맨날 우리 해갖고
딴 사람은 얼마 안 줘. 우리 아버지만 줘. 아픈 거. 내 남편, 내 자식의 건강을 위해 어머니는 바다에 나가 몸에 좋은 온갖 것을 캐고 따와서 탕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해양탕은 한때 최고로 쳐주던 영양식이지만 이젠 노인분들만 덜어 찾는 추억의 음식이 되었다는군요. 바다의 지천인 돌장개도 훌륭한 찬거리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저 끓인 간장을 붓고 이렇게 젖어 갖고 타먹으면 저 간장 물이 지독이 맛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장 게장과 비슷한데요. 작은 거. 일반 게와 달리 돌장게는 크기가 작아 통째로 씹어 먹는 재미가 있답니다. 돌장 게장 또한 섬마을 아들들의 손꼽히는 밥도둑이었다는군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아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연자 씨의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객만 이렇게 와 있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또 아들 또 오네. 또 오네. 아들이. 어, 우리 아니 아니야. 아, 아이고, 어서 오시오. 셋째? 예. 예. 야, 줄줄이 오늘 아주 생신만 나네. 올라오시오. 올라와요. 아들 넷이요. 저만 생각하세요. 거제도와 군산에 살고 있는 아들들. 일 때문에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다네요. 잡수질 않으셔. 많이 기억이 나죠? 네. 네. 아드님도? 예. 네. 네. 그 어느 곳이 제일 인상 깊어요? 쫄쟁이라고 바깥나무가. 쫄쟁이. 학업 때문에 일찍이 어머니 품을 떠나야 했던 섬마을 아들에겐 어머니의 음식은 그리움의 맛입니다. 쫄쟁이도 가인나서 말해야지. 네, 시내로 같이 모시고 싶은데 네. 그 시내 노인 옛날 그 시골 노인분들은 시내에 가서 사시면 답답하시니까 그래 동네에 사시면 이제 여러 이제 같은 이제 아주머니들 많이 계시고 재미가 있으시죠. 네.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그지 이제 며느님이나 어떻게 계신가 비바람만 좀 와도 걱정이 네, 되시고 그런 거죠. 네. 특히 태풍 보고 오고 그럴 때는 태풍 보고 네, 태풍 오고 그럴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아, 그래도 서로를 걱정하는 모자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제 어머니 해가 떠오르더군요. 우리 어머니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집에 이런 음식 같은 건 못 만드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나하고 만나면은 뭘 먹일까? 그렇죠. 이게 첫 번 어머니의 심정이야. 네. 예, 너 오늘 그거 해주랴? 뭐 해주랴? 네, 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지. 이제. 만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항상 필요없고 우리 아들이 이것을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 그건 이제 만들어. 그 엄마와 자식 사이는 생명이 생명의 연줄이 매겨이 사는 거니까 우선 매기는 거지. 다 먹는 것보단 아들들 먹는 것이 더 재밌어요. 이 헛구만 아들이 뭐 맛있게 먹으면 덜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부른 어머니의 마음. 그 따뜻함이 담긴 밥상에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이맘때 장자도 어부들은 또 한 차례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장자도에서 나고 자란 임대영 씨는 힘들어도 일할 맛이 나는데요. 바로 이 녀석들 때문이었군요. 이제 계절에 따라서 봄에는 실치, 네. 여름에는 이제 그 일반 멸치, 네. 그거하고 병치가 또 많이 들어요. 실치뿐만 아니라 아귀며 제철마다 통통하게 살이 오는 갑오징어까지 덤으로 올라옵니다. 아기도 큰 거 한 마리면 충분해. 대영 씨의 동생 대일 씨는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예. 좋죠. 아, 어머니 같이 계시고. 혼자 보시는 거구나. 그렇게
주던지 내어주는 바다처럼 넉넉한 품으로 안아준 고향. 그곳엔 어머니가 있어 더욱 든든했습니다. 86세 김여임 씨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거친 바다 일을 하는 아들들이 걱정스럽기 때문이죠. 나는 평생을 여기서 살았던 게 가족들이나 다 곳이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살아야 하는데 나르고 이런 데서 지금으로 사는 것 때문에 안좋아졌다. 그 사람은 없고 뭐. 사형제 중 마지인 임대영 씨는 어머니의 속을 가장 많이 끓인 아들입니다. 이거 먼 걸 것만큼만 삶고요. 예. 나머지는 저 수협 경매장으로 넘어가 갔어, 센 걸로. 아, 이 직접 드실 것만? 예. 50이 다 되도록 독신을 고집했던 아들 때문에 어머니는 애간장이 다 녹았습니다. 처녀들이 줄줄 따라. 처녀가 없는 것도 아니요. 군산에서 간호원들도 거식은 애들 막 서로 지금 말하자면 서로 가신 애들이 서로 네 것인가 내 것인가 그 정도로 거시기도 쉬었지. 그래도 결혼하 장가 안 간다고. 20대 중반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이 된 대영 씨는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결혼을 포기했었답니다. 단계를 안 갈라 이상 대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네가 지금은 내가 있은 게 애미가 있은 게 이렇게 밥이라도 쉬어서 먹이고 끊을 때 찾고 하지. 아 애미 늙어서 죽고 없으면 네가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을래. 그거 생각해서 울었죠. 그거 생각해서 울었죠. 이게 어머니가 이제 결혼 못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제가 집안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동생들이 섬 생활을 탈피시키려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막내까지 결혼 다 시키고 제가 마지막에 간 거예요. 어머니의 부담을 나눠 가지려 했던 효심이 오히려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보게 한 맞선 비용만 집 한 채 값이라는군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는 것이냐고 물어봤을 텐데. 집만 팔아먹어요? 땅도 팔아먹어요. 팔아먹지 말고 진작 갔으면 그냥 집도 살리고 땅도 살렸지. 그렇게 보지 말고 맞선 보지 말고 첫 번째 딱 갔어야지. 그럼 나도 여기 들어와서 고생 안 했지. 지금의 며느리에게 첫눈에 반한 아들은 48, 늦깎이 새신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두 딸을 낳고 정답게 사는 아들 내외의 모습에 어머니 여한이 없으시다는군요. 어머니도 며느님하고 친하신가 봐. 저 갈매기들 친. 저 갈매기들 치럼 친절하다고요. 저 오신데. 친하다고. 물새 한 마리 무대가 있잖아요. 네. 두 마리 다정하게 놀듯기에 자들 치럼 나도 며느리 그렇게 다정하다고 말이야. 아이고, 노총각 아들을 구제해준 며느리가 안 예쁠 리가 있겠습니까? 냈냐? 옷 주라 그랬냐? 부치기 할 때? 응. 네. 많이 먹었어. 며느리 음식 솜씨를 자랑하던 여임 씨. 하지만 며느리를 보고도 어머니는 부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쌀쌀한 새벽녘 배 타는 아들이 애달픈 어머니는 아귀탕을 자주 끓이곤 했습니다. 아유 맛있죠. 맛있네. 와우 마이 갓. 어머니야 저기 힘들어도요 당신이 직접 해가지고 아들 먹여야 돼. 그래야 좋아하셔. 직접 해가지고 직접 끓여갖고 직접 아들 줘야 돼. 네, 아귀탕은 아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이는 뜨끈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맘때면 갓 잡은 실치로 회무침을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이맘때 잡힌 실치는요, 연해서 생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실치는 5cm만 자라도 뼈가 억세져서 날로 먹지 못하고 포로 만들어 먹어야 한답니다. 겨우 한 달 남짓 잠시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실치 회무침입니다. 가기라고 말했어. 실치 회무침은 치아가 부실한 김여임 씨가 특히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네, 시어머니를 위해 이맘때 며느리가 가장 많이 만드는 잔거리 또한 실치볶음과 실치전 등 실치를 활용하는 음식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아가 없거든요. 뭘 이렇게 못 씹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끔씩 이렇게 해드셔요. 해가지고 볶아갖고 이제 드리면은 이제 이것만 밥 식사하실 때 이렇게 드셔요. 아, 꼭꼭 안 씹어도 되니까 이거는. 맛있게 먹다 줍니다. 아들의 첫 수저는 언제나 어머니가 끓인 아기타입니다. 항상 그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먹을 때마다 다 맛있어요. 매일 먹어도 맛있어요. 아이고 이상하죠. 어머니의 손맛은 결코 질리는 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웃을 일이 많아진 요즘과 달리 지나온 세월은 무섭도록 시리고 괴롭도록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진짜 착한 딸인데 그 딸 하나 있는 거지. 내가 복이 없었네. 그까지 맞아 잃어먹고 딸도 없어. 그리고는 딸이 없어. 이 다리 뼈암 걸려가지고 죽었어. 아, 골수염 걸려서? 네. 이 다리 무릎 뼈암 걸려갖고 그 병원에 가서 그 다리 끊었어도 그 뿌리가 살아갖고는 병 뿌리가 살아갖고는 그 폐로 들어가고 죽더라고. 손을 조사 먹었어. 자식을 놓친 것이 창피하다는 어머니. 그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미의 책임이요 과실이었습니다. 먼 길은 걸으면 허리가 아파요. 주저앉아지려고요. 그게 못 걸어가지고 조금씩 걸는데 걸어가. 자식의 죽음 앞에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한 세월. 그렇게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너 끝나고 와? 네. 잠옷 입고 갔다 왔네. 어? 잠옷 입고 갔다 왔어요. 잠옷 입고 갔다 왔어? 네. 아이고, 찌꺼나. 가방. 네. 가방. 이게 우리 딸이요, 그 딸. 어떤 게요? 여기 매안 안 있지? 아, 이게. 보기만 해도 네. 의지가 됐던 딸이 잠든 곳입니다. 이게 할머니 딸이야? 어. 그거 고모예요, 고모. 그 속에 고모 들었어. 누구 하나 넉넉한 이 없던 세월이었습니다. 겨울이 죽었지, 겨울이. 음력. 섯달이 죽었지. 음력 섯달이. 음력으로. 추울 때 돌아가셨네.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삼켜야 했던 어머니.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애통함도 세월 따라 무뎌졌습니다. 고마운 분 보고 싶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여기 내가 와서 너를 본다.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떠난 딸. 어미는 그저 미안할 뿐입니다. 허리가 굽도록 평생을 일해온 김여인 씨는 지금도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합니다. 손자가
10명. 10명? 10명. 아들 둘하고 딸이 여들이요. 용돈 주는 거예요, 그래, 손주들? 아니, 모이면 이제 올 때마다 그냥 거시기면 서운해요. 응. 서운하다고 내가 근데 용돈도 주고 또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고등학교나 갈 때, 대학교나 갈 때는 그 가는 애들은 한 20만 원씩, 20만 원씩 주면서 필요한 거, 너 필요한 거 네. 사서 써라.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 갑자기 빠졌다면서. 자, 잘, 잘들 갔다 와. 네. 어, 어서 가, 어서 가. 어. 지금 이렇게 애들이 많이 컸으니 그러지 약간 있을 때는 제가 학교 가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냥 거시는 거 몰라 번데까지 댕긴 게 여기서 학교도 자식을 향한 걱정은 어머니들의 숙명일까요? 자식에게 항상 내어주기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끝이 있는 건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무녀도의 봄이 찾아오면 이곳 사람들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물때에 맞춰 바지락을 캐러 가야 하기 때문이죠. 요즘 어촌 마을은 공동작업을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당 정해진 할당량이 있어 더욱 마음이 급하답니다. 마을이 두 개인데요. 네. 이거하고 같이 공동 작업이라 지금 사람들이 다 많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이 제철이에요? 네, 지금이 제철. 올해 85인 최은순 씨도 작업에 나섰습니다. 며느리 김혜순 씨가 그 뒤를 따르는데요. 아니, 내가 내리고. 다시 물이 차오를 때까지 3시간 남짓. 조금이라도 빨리 바지락을 캐기 위해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기 전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군요. 손님이 어깨 바지락을 컸다는데 지겹지 않으세요? 막 보면? 저도 패야지. 그래서 해놓고 300점 이런 자리에서 새끼들 갈치고 네. 먹고 살고. 이것을 해야 돈을 만친 게 하기 싫어도 한다고. 서울에서 시집온 며느리도 바지락과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바지락도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못 했어요. 뜰 줄을 몰랐지. 제 느낌은 어디 바다 한 가운데다가 그냥 나를 딱 떨어뜨려 놓고 나 혼자 사는 기분 막막하고. 갯일로 자식들을 키웠던 시어머니의 뒤를 밟아 며느리도 섬마을 어머니가 되어갔습니다. 애들 가르치는 데는 이걸 많이 제기를 하죠. 아, 이걸로 다. 계속 작업을 하니까 힘은 들죠. 몸은 정말 힘들어. 힘들어도? 네,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만 뜨면 이게 하는 것이라 그냥 하는 값도 하고 살아요. 작업을 마친 고부가 집으로 향합니다. 과거 봄이 되면 무녀도 어머니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과 달리 그 시절엔 바지락을 모두 까서 팔아야 했죠. 밤새 졸면서 바지락을 까 판 돈은 아이들의 학비며 용돈의 큰 보탬이 됐습니다. 무녀도 어머니들 대부분이 손가락 관절염이 있다고 하니 그 고생이 짐작이 갑니다. 여기가 최여사댁 맞습니까? 최여사님.
저 최보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이거 발 이렇게 까오기신 거예요? 네. 뭐 잡으려고? 흙도 끓여먹고. 어머니 왜?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 항구에 떼고 이 집을 짓고 사시네요? 예. 예. 길토구. 봄인데도 제법 매서운 바닷가 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는데요. 반갑게도 따뜻한 바지락탕 한 그릇을 내어주시더군요. 안 매운가 모르겠네. 너무 매운. 너무 간이 좋은데요? 네. 응, 너무 맛있어요. 따뜻한 국물이 금방 얼었던 몸을 덮여줬습니다. 여기 와서 적응하시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부지런하시고 일을 잘하시고 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지금 바지락도 못 가요? 지금은 갈 줄 알죠. 지금은 잘 가죠. 그때는 이 칼 넣는 까는 그 저기를 잘 못 맞히니까 어디 못 맞히니까 다 이렇게 갈라졌죠. 어. 이 알맹이가 양쪽으로 칼 네. 두피를 잘 조절을 못해서 예. 지금은 안 돼. 실수투성이 며느리. 하지만 시어머니는 잔소리 한번 한 적이 없다는군요. 다들 이렇게 다정다정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무엇을 잘못 해놓으면은 그런 것도 못하냐 해갖고 이제 물었지 속으로 많이. 30여 년이 흘러 도시 처녀는 섬마을 어머니가 됐습니다. 철없을 때 철없을 때 여기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저기에서 어머니가 저기죠. 그리고 친정 엄마하고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엄마나 그런 마찬가지. 무슨 뭐 시어머니 뭐 또 뭐 뭐, 누구 어머니 이런 게 없고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일 뿐인 것 같아요. 그죠? 저 바다가 없고 하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품이 따뜻하고 네. 이런 어머니. 그 어떤 때 제일 이뻐요? 어떤 때 제일 이뻐요? 들고 앉았으니 더 이쁘네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뻐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뻐해줘서. 그래요. 평소 조용조용 말이 없는 고부는 그렇게 한 세월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하며 무탈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배우는 단계예요. 그 전에는 어머니가 잘 하시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옆에서 재료만 갖다 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힘이 없고 이제 많이 나이를 많이 잡숴가지고 그렇게 못 하셔서 올부터 제가 담았어요. 올해부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꽃수장 어머니 생각 많이 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배워놓으려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의 정성을 기억하기 위해 며느린 어머니의 맛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잣소밭. 그때 담은 거 맛있어? 네. 재작년에 담은 거. 맛있다. 이걸로 양념해야죠. 이 댁에선 봄에 고사리 매운탕이 빠지지 않습니다. 말려놓은 고사리로는 해먹지 않아 봄 한철만 끓여 먹죠. 시아버님이 계실 때 이렇게 큰 중선배를 했는데 그때 생선을 많이 잡아오셨는가 봐요. 그럴 때 이렇게 많이 해서 잡았대그 시절엔 조기가 흔해 고사리 조기탕을 자주 끓였는데요. 요샌 우럭이면 족하답니다. 들어가는 양념이 살짝 데친 바지락은 무침으로 해먹습니다. 살살 애기 다루듯이 살살 해가지고 바지락을 듬뿍 넣고 곱게 다진 채소와 한 대 버무려 전을 부쳐 먹기도 합니다. 바지락 전은 특히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부드러운 바지락과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져 가족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음식입니다.
있는데 어머니가 뜨겁겠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며느리는 이제 다지락 박사가 다 됐습니다. 다지락으로 못하는 요리가 없다는군요. 어머니, 며느리가 간 잘한 것 같아요. 간이 딱 맞아. 한번 먹어봐요. 어쩐가 네. 맛이. 반대냐고 애썼네. 네. 방법을 애들한테 가르쳐 잘 가르쳤어요. 맛있는 것이. 옛날 그 어머니 하던 맛 딱 그 맛이요. 맛있구만요. 오늘도 최연순 씨는 좋다 싫다 별 말이 없습니다. 맛있네요. 네. 여장부 같았어요. 일도 굉장히 잘하시고 뭐 같은 거 너무 저기 그냥 반일이고 뭐시고 이렇게 잘하시길래 나는 놀랬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 잡수하고 약해져서 내가 이제 그 대신 그 일을 하죠. 말없이 며느리의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던 어머니. 요란하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 깃든 소박한 밥사입니다. 윤수록 씨가 매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이웃에 사는 윤보배 씨 댁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려고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 다 뻘땅으로 굴. 굴 가야지. 굴 가러 가야지? 엄마. 순옥 씨가 오면 보배 씨는 여지없이 커피를 대접합니다. 누구보다도 커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젊어서부터 각시 때부터 커피 좋아했어. 이 동네 할머니들 커피 먹을지 모를 때부터. 윤보배 씨는 이 마을에 커피 전도사로 통하는데요. 지금 살기가 이렇게 좋아. 그제는 커피 그 병에 들여놓은 사다가 그냥 타먹느라고 줬는데 지금은. 나도 이거 먹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 네. 얼마 안 돼. 한 10년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커피를 먹을지 몰랐는데 네. 아, 놈들 모두 앉아서 먹은 게 또 먹어지 돼요? 이 동네 노인들이 커피 안 먹대. 타수 좀 먹어. 그럼 맛있어. 그래서 먹게 된 거예요. 무트로 나간 자식들 대신 서로가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좋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딱 전화 왔을 때가 아들 그렇게 딱 두 글자 썼거든. 그래 아들이 뭐 기분 좋지. 벌써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그게 첫 말이지. 그런 말 듣는 게 참 좋아, 기분이. 그리고 전화가 안 오면 기다려주고. 뭔 일이 있나. 섬마을 어머니의 삶은 외로움이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품 안에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타지로 떠나고 섬엔 덩그러니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아 이거 가다가 걸린 거. 아니 그런 게 안 걸려요. 그 널룩 가. 널룩 가. 이건 내가 들고 갈게. 안 무거. 그리워. 허리 아프네. 우리 언니는 허리가 그전이 젊어서 다쳐갖고 다 아파. 평생을 일해온 몸은 이제 아프지 않은 곳이 드뭅니다. 마을 앞바다는 굴밭입니다.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바다에 기대어 살아온 어머니들에게 바다는 가장 가까운 벗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까지는 괜찮아요. 아직은. 아직은 괜찮아요? 이 꿀이 이제 네. 굴이고 바지라이고 네. 그러고도 새끼를 치잖아. 네. 그럴 적은 이 꿀이 물이 노르거든. 노르. 꿀에 녹은 놈은 그런 때는 이제 바지락도 그러고 네. 그런 게 바지락도 여름에는 또 안 캐요. 끼어. 그럼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럼 나오잖아.
혼자 했어도 한 300 몇십만 원 했는데. 겨울이 가을부터. 칼국수. 나 이제 칼국수 끓여 먹으려고 가러 왔어. 여기는 이렇게 조세 하나 갖고 그릇만 갖고 오면은 게을러서 어디 먹지 얼마든지 맛있는 거 해먹잖아. 시내 사람들은 돈 주야 먹잖아. 16년 전 섬으로 시집온 딸을 따라 이곳에 정착한 윤보배 씨. 병으로 딸을 잃은 후 혼자 섬에 남게 됐습니다. 많이 울었지. 근데 사람들 있는 데서 안 울었어. 보고 싶으면은 파티 가갖고 담면에서 팍 울고. 거기서는 소리 내서 울어도 괜찮잖아. 모르잖아, 남이. 밭에 가서 많이 울었네. 보고 싶어. 우리 딸 보고 싶어. 우리 딸 보고 싶어서 밭에 가서 많이 울었어. 자식을 앞세운 심정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난 사랑해줄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지. 좋은 옷도 사주고 싶어. 살에서 못 입을 수 있는 게 맛있는 거 해주고 옷도 사주고 싶고. 지나간 세월, 이웃이 없었다면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나의 사는 고향은 이게 뭘까? 꽃피는 산골 노래 부르다 이게 뭐냐고 아기 진달래 짜른데 울고 불고 뭐지? 이게 뭐냐? 잠이 인동네 꽃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윤보배 씨는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군산 등지에서 음식점을 했던 보배 씨는 손맛이 일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게 편하다는군요. 이 칼국수가 익으면 동동 뜨거든. 그러면 이제 파마늘 넣고 간 맞춰서 그렇게 해서 먹는 거야. 네, 이렇게 가끔 순옥 씨와 식사를 함께 할 때만 실력 발휘가 나오네요. 지난 시간 힘이 되어준 감사함이 담긴 한 그릇입니다. 오늘 캐온 굴은 간단하게 굴 무침으로 했습니다. 간을 안 하고 그래도 싱거운 소금을 좀 넣어야 해요. 근데 굴 걸고 됐어. 몇 해 전에요. 낙상으로 허리와 팔을 크게 다친 순옥 씨는 예전처럼 일을 잘하지 못하는데요. 보배 씨가 갯벌에서 캐온 굴둥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미로와 정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 맛있어. 남들은 다 먹는데 먹고 싶으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안 닦아와서 들어 갖고 와서 먹기도 했어. 오늘처럼 이렇게 다 싸주잖아 다. 이 사진 갖고 세 살 터울에 두 사람이 만나면 지난 세월 이야기에 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필요 없지. 55년 전에 찍은 건데. 저 사진을 그냥 내가 내놓는 거야. 저번 날은 내가 야, 너 모델이라고 그 젊었을 때 시집 안 가고 혼자 살았냐? 그러고 나 혼자. 나 혼자 앉아 그러면서 나 혼자 한참 하다가는 테레비치다고 내가 혼자 웃었다는 게. 네, 아유, 29의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한 사람이 3년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저기 형 바로구만. 결혼하고 싶어도 나한테 말을 못한 게 싸난 게. 그때 일수월 적은데 더 싸나면 피해서 혼자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그래서 시집을 못 갔어 내가. 원칙 싸난 게. 흔들었는데 많이 늙었네 그러더라. 한 시간, 하루, 1년은 왜 이다지도 바쁜지요? 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시간이 도통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 내 딸아, 순순아. 천국에 가면 만날 테지만 보고 싶다. 그래 좀 할 수 없지. 이제 나도 얼마 아니면 너 보러 가니까 그 안에 너 새끼들 잘 되게 도와주고. 딸이 떠난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언젠가 딸을 만날 날도 오겠지 하면서 자식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에 어머님 오늘도 목이 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왔을 때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이제 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집마다 사연이 없는 집이 없고 또 어머니의 눈물이 없는 집이 드물었던 시절이 있었죠. 한숨으로 자식이 자라고 또 눈물로 자식이 자랄 동안 어머니는 그렇게들 늙어갔습니다. 그 어떤 말씀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어머님, 인고의 세월 참으로 잘 견뎌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